지금 김태형 선수는 서울시립대에서 저랑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민규 선수는 어디서 운동하시는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인천에서 운동하는. 아, 네네. 홈구장이군요. 네, 여기가 홈이 되겠네요. 저 김천 스쿼시에서 아마 운동 조경훈 선수하고 같이 운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홈에서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누르는 샷이 상당히 좋네요, 이민규 선수가. 네, 민규 선수도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선수라서. 네. 초반이라 좀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초반에 지금 김태형 선수 실수가 많아요. 조금 더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드라이브였죠. 네, 벽을 타고. 네. 지금 심나진 아나운서가 시장하셔서 옆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계셔서 저 혼자 일단 급한 대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저 혼자 배고프고 말죠, 뭐. 네. 아, 좋은 드라이브였어요. 두 선수 다 지금 백핸드 쪽에서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자 개인전이 금방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뭘 먹어야지 뛸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 중앙으로 몰렸는데요. 네, 네네. 김태형 선수 라켓 컨트롤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각도가 너무 좁아서 지금 중앙으로 몰리는 공이니까 이민규 선수가 쉽게 득점하고 있는데 샷을 칠때 라켓 페이스의 방향을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민규 선수 드롭이, 네, 네. 백핸드 드롭이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그 김준범님, 김태형 선수, 태영 네, 선수 네, 응원하고 예측을 있네요. 못했어요. 네. 역시 잘 받았어요. 빠르죠? 네, 두 네. 선수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네, 다시 지공으로 접어들었는데, 김태형 선수 지금 중앙 쪽으로 볼이 너무 많이 아, 와요. 네. 네. 저렇게 볼 컨트롤이 안될 때는 볼을 조금 더 잡아놓고 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방향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볼이 튀어 올랐다가 한 3분의 2 지점으로 가라앉는 타이밍에서 볼을 치는 게 좋아요. 아, 지금도 서두르니까 지금 다운이 되죠. 볼이 앞벽까지 도달하지 않았죠? 저런 거 쉽게 실수하는 선수는 아닌데 네. 지금 컨트롤이 잘안 되다 보니까 라켓 스윙 타이밍이 좀 빨라요. 저럴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볼이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잘 속였네요. 네, 이민규 선수가 앞쪽으로 나오는 거를 알고 네. 갑자기 방향을 김태형 선수가 틀어서 바꿨어요. 네. 아, 잘 들어갔네요. 자, 고경재 선수 뒤에서 김태형 선수 응원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좋은 드롭샷 네. 지금 성공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만회하고 있네요. 네. 이제 6-8 게임볼인데,
네, 저희 스코어가 좀 잘못된 것 같죠? 네, 6에 8입니다. 한점 따라 붙어야겠죠. 와, 이민규 선수 드라이버 잘 네, 빠졌습니다. 김태형 선수가 받으려고 끝까지 달려가 봤지만 이민규 선수의 그 백핸드 드라이브가 벽 네. 쪽에 붙으면서 굉장히 길이가 좋았어요. 아, 네. 첫 번째 경기에서는 뭐두 선수 다 백핸드 드라이브의 강점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두 선수 다 백핸드 드라이브의 길이도 좋았고 방향도 좋았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쪽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포핸드 쪽에서 조금 더 많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 전술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아. 자,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이명호 쌤 힘드실 때또 부탁을 좀 해놨어요. 우리 저기 네네. 강성준 쌤한테 또 부탁을 또 아, 드려놨으니까 네네. 두 분이서 저 없을 때 제가 저 없을 때두 분이서 어떻게 해설을 해주시면 힘드실까요? 아니면 우리 이명호 쌤 잠시 쉬시는 동안에 제가 네. 강성준 선생님 모실까요? 아, 네, 뭐, 게임이 있으시니까, 네. 네. 강성준 심판위원 혼자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워낙 입담도 좋고, 또 자, 스쿼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네. 때문에, 제가 네, 어제 혼자. 그 이병호 쌤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중간중간에 좀 들어줘서 네. 네, 한 번씩 좀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놨거든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분도 있는데 입술이 터져라 떠들어야죠. 감사합니다. 자, 최병길님 말승 누나 화이팅인데 말승원이 이기신 것 같아요. 아까 게임에서. 네. 자, 두 번째 게임 시작됐네요. 네, 와. 이제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됐는데 김태형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좀 실수했던 어떤 그런 컨트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네. 경기에 좀 임해야 될것 같고, 이민규 선수는 지금 같은 이전 잔 실수를 조금 줄여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마스터의 이제 강자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 다 젊고 마스터에 올라온 지 얼마 안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강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스터 강자가 되려면 저런 잔 실수라던가 세밀함이 좀 필요해요. 어제도 해설 때 설명을 드렸지만 초반에 경기력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정말 뭐 1cm, 한 발짝 이런 거 갖고도 굉장히 큰 차이가 경기력에서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밀함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마스터의 진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세밀함도 갖춰야 된다는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정말 도움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초반에는 김태형 선수가 첫 선수가 번째 경기를 만회하는 아이고, 느낌으로 네. 굉장히 선전하고 계속 있어요. 연속 5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군요. 연속 득점했다고 했더니 그냥 보란 듯이 티내다가 갖다 치는데 끝까지 집중해야죠. 이기고 있더라도 저런 실수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마스터급 정도 선수 되면 저런 쉬운 곳에서 상황에서 실수를 많이 줄여야 돼요. 아, 백핸드 드롭이 좋아요. 초반 경기에서 이민규 선수가 백핸드 쪽 공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형 선수 자꾸 백핸드 쪽에서 랠리를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 선수가 지금 백핸드 드롭이나 드라이브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처럼 지금 예, 백핸드 방향을 바꿔서 크로스 드롭이. 포핸드 쪽에 공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두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저런 맞습니다. 전술이 사실은 필요해요. 상대가 잘하고 있는 곳에다 계속 공을 줘갖고 어떻게 득점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포핸드 쪽 공격 아주 좋아요. 제가 들으라고 너무 큰 소리로 떠들었나요? 포핸드 쪽 공격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임승주 군이 태영이 화이팅이라고 응원하고 있고 승주쌤 식사하세요. 네. 저 어차피 방송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오세요. 자, 이병혁, 강성준 쌤 두 분 케미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네요. 별로 사이 좋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네. 자, 마스터, 아, 매치볼인데 지금 잘해서 아니죠, 게임볼이죠. 네, 네. 첫 번째 경기를 이민규 선수가 네네네네. 이겼기 때문에 네, 이제 그 1대1 상황입니다. 네. 매치볼과 게임볼의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네, 그 스쿼시는 대부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 3선 승제 네. 그 하나하나의 경기를 게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한 포인트면 게임을 이긴다 할 때 게임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네네. 네. 매치볼은 한 포인트면 이 경기 자체가 종료된다 해서 매치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저 몰랐어요. 그냥 게임볼, 매치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니, 스쿼시 구력이 그렇게 오래 죄송해요. 되시고 우리 이승준 선수한테 그런 건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국내 탑 선수한테 배우는데 게임볼, 매치볼을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드라이브만 엄청 열심히 가르쳐줘요. 아, 진짜? 네, 이승준 선수가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치는 선수예요. 엄청 잘 치죠. 네, 예. 엄청 국내에서 뭐 거의 1, 2위 하는 선수입니다. 강한 드라이브를 네. 치는 선수로는. 근데 참... 제가 지도했었죠. 네. 아. 자, 스승을 쫓아가야 되는데 제가 기대에 못 미쳐서 자, 3세트 이제 김태형 선수. 네, 김태형 선수, 이민규 선수 이제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고 네. 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원투로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 이제 본인들이 한 번씩 쳐보면서 상대 선수의 그 뭐 위크 포인트, 네. 뭐 약한 점이나 뭐 장점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파악했을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동료들한테 코칭도 어느 정도 받았을 테고 예. 네. 이제 좋은 마지막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해야 되겠죠. 네네. 네. 건우 안녕, 이민규 화이팅, 이대강 태영아 화이팅, 대강 씨. 네, 게임 시작하자마자 두 선수가 약속이나 한 듯 그 포핸드 백코너 샷을 둘 다 실수를 했는데 네. 뭐 주고 받았으니까 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역시 이민규 선수 백핸드 드라이브가 방향과 길이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도 옆벽에 붙으면서 백코너 쪽에서 바운스가 약해져서 김태형 선수가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운가요? 이민규 선수 넘어졌는데 네, 공이 중앙으로 네, 몰리면서 네,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아, 찬스였는데 이민규 선수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예, 집중을 해야죠. 네, 쉬운 샷이었는데 너무 쉽게 점수를 줬어요. 이민규 선수 지쳤나요? 네, 지금 충분히 쫓아가 일단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포기를 하는데 네.
네, 김태형 선수가 공을 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민규 선수 맞을까 봐 넷을 요구했고 네,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지금과 같은 저런 실수를 하는 거는 백핸드에서 오히려 힘을 빼고 임팩트 상황에서 힘을 줘야 되는데 임팩트 때 힘을 풀어버리고 손목을 빼버리니까 볼이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임팩트 순간에는 끝까지 볼을 쳐줘야죠. 맞춰줘야지 공이 앞쪽으로 나갈 겁니다. 네. 네, 세 번째 경기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성준 선생님과 이병호 선생님의 해설의 케미를 이제 들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위기 상황을 잘 극복을 했어요. 네. 지금처럼 네,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쁜 전술은 아니죠. 네. 네, 다운이었죠. 네, 6-4입니다. 6-4. 네, 찬스 왔는데요, 김태형 선수. 네. 드롭을, 포핸드 드롭을 치긴 했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쳐야지. 지금처럼 완전히 너무 오픈된 상태에서 드롭샷을 하다 보면 실수가 될 상황이 많아요. 저런 경우 대체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일단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된 자세에서 하는 게 좋고, 예, 그렇게 기술을 해야만 상대 선수가 그 샷을 받아내기가 더 어려워져요. 네, 5-7, 5-7입니다. 여기서 김태형 선수는 이제 한 포인트만 더 따면 승리에 가까이 갈수 있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될 거고, 아, 이민규 선수 지금 실수는 되게 뼈 아픈데요. 좀 네, 뒤쪽에 매치 오기 전에 볼이 됐습니다. 앞쪽에서 좀 잘라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너무 뒤쪽까지 많이 보냈어요. 기본적으로 그 선수 아마추어 선수들의 최대 단점이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추어 선수들 이게 게임을 보시면 그 선수들의 가장 약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수마다 다르지 않나요? 뭐, 아마추어 네, 선수들이 다 물론 다르긴 통일적으로 한데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호 아마추어 선수들은 드롭하고 로브가 아무래도 좀 제일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플레이가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드롭 상황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자, 매치볼 상황인데요. 네, 이민규 선수. 네, 초반에 굉장히 점수를 잘 관리를 했었는데 마지막 샷은 체력이 안 되니까 다리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상체만 라켓을 집어넣다 보니까 정확한 샷에 컨택이 안 됐어요. 네, 오히려 좀 볼이 길게 아쉽습니다. 왔으니까 뒷벽을 맞고 기다렸다가 드라이브를 치는 크로스를 쳐도 되는데 좀 급하게 처리를 하다가 미스가 났습니다. 네, 그러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네. 지금 마지막 3세트 세 번째 게임이었다 보니까 예, 다리가 무게중심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실수를 네. 한것 같아요. 네.